당뇨병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백선혜 씨. 단순한 잇몸 통증으로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잇몸 질환은 결국 혈당이 치솟고 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잡곡밥을 싫어해서 쌀밥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도 꼭 달달한 믹스커피에 꽃감을 입가심으로 꼭 했거든요. 혼자서 먹을 때도 밥 해먹는 거 귀찮아서 대충 빵, 커피랑 때우고 떡 이렇게 제가 양이 많지는 않지만 밥 대신 빵이나 과일 이런 거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녀도 피할 수 없었던 탄수화물 중독. 밥 먹고 돌아서면 달콤한 간식을 찾고 끼니를 빵으로 때울 정도로 빵을 달고 살았다네요. 부모님도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엄청 무섭죠.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잇몸도 망가졌지만 혈압이랑 콜레스테롤도 전부 다 높아졌대요. 고혈당으로 혈관 건강이 무너지자 당뇨병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그녀. 식단 관리를 위해 이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GI 지수라는 게 낮은 음식이 좋대요. 먹을 때마다 찾아도 보고 GI 지수가 낮은 거에 대해서 기록도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기 전 항상 GI 지수를 검색해보고 수첩에 적어둔다는데요. 자몽이 25. 바나나도 높네. GI 지수가 낮은 음식은 혈당 관리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GI 지수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말합니다. GI 지수가 높을수록 혈당을 빨리 올리므로 당뇨병 환자는 가능한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섭취해야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을 예방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GI 지수가 55 이하인 경우 GI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얘기할 수 있고 70 이상인 경우 GI 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GI 지수가 55 이하면 당 지수가 낮은 식품, 55에서 69는 보통, 70 이상이면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분류되는데요. 옥수수의 GI 지수가 의외로 높네요. 현재 혈당 수치하고 당화혈 색소 수치는 어떻게 되세요? 현재 140, 130, 그 다음에 당화혈색은 6.7.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 6.5니까 0.2만 더 내리면 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20년 넘었는데 이 정도 하는 거는 정말 선생님은 대단하다 그러셔요. 이쯤 되니 혈관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밥상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어제 사다 놓은 시금치 있네. 시금치 무치면 되겠다. 시금치로 뭘 만들려는 걸까요? 시금치 나물이고요. 짜게 먹는 게 혈관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염식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혈관 건강 관리 비법 첫 번째, 저염식 식단. 세척한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영양분을 보존할지 준비합니다. 한국인의 반찬이 맵고 짠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나물을 좀 많이 먹고 혈을 저염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깨소금을 넉넉하게 넣고 조미료를 안 씁니다. 오직 깨소금과 참기름만으로 풍미를 살리고 염도는 낮추는 게 그녀만의 비법이랍니다.